근데 민수야, 너는 재능이 없어. 정말 이거를 해야겠어? 진짜 매주 링거를 받았어. No money, no fancy, no triple. 너무 이걸 강조하네. 아유, 경건하게. 친구들은 이제 그 수능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진로 고민을 하다가, 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런 직업을 나는 해볼래. 라고 이제 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음악 공부를 해야겠다. 미술반 친구들은 이제 따로 뭐 국영수를 이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미술 수업을 받은 거죠. 친구들이 막 다른 수능 공부를 할 때, 나도 그 음악 수업을 받고 싶다. 하고 했었죠. 그 당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미술반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반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30명을 모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 명밖에 못 모았다 그랬더니 아 아쉽게 민수 선생 음악반 설립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때 제 진심이 뭔가 닿으셨나 봐요. 닿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뭐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좀 다녀야 될것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함께 그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좀 그때 당시 한 10월 이렇게 되었거든요. 2학기 이제 시작하고 1년은 마치고 엄마 학교를 그만둘게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오늘 시간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애들아 이제 나는 내년부터 안 나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나 시간 되니까 오늘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근데 미술 성적표는 보셨어요? 하면서 성적표 보여드릴까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니 애곧 자퇴할 건데 그걸 못하러 옵니까? 저도 조금은 그래도 엄마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쿨하게 그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웃겼던 게 자퇴를 이제 하겠다고 담임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저희 음악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복도에 이렇게 다 앉아서. 근데 민수야, 너는 재능이 없어. 정말 이거를 해야겠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기로 듣고 이렇게 한기로 흘렸어요. 네. 음악가가 되어버렸군요. 네. 뮤지션으로서 인터뷰를 하고 있답니다.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자퇴를 했는데 거의 뭐 계속 잠을 많이 잤죠. 아침 친구들 학교 갈때 저는 자고 일단 자유를 한번 만끽해보자. 1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을 아카데미를 알아봐서 다녔습니다. 음악을 그 영어 리스닝 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냥 헤드폰 끼고 앉아서 한 시간씩 듣기 싫은 음악들도 막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귀를 좀 이렇게 트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때는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매주 링거를 맞았어요. 계속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막 4.41, 막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학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윤지영이에요. 그래서 걔랑 저랑, 왜 약간, 네. 쟤 죽어가고 저 죽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교수님이 약간 그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어요. 저랑 지영이를. 그래서 재밌게 잘 아프면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뜨겁지도 않은 오래된 것처럼. 이상 질문 있으시면 운영이시죠. 네, 김민수입니다. 하늘민의 빼어낼 수라고 하더라고요. 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너무 있었죠, 어렸을 때는. 일단 그냥 그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출석부를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민수하고 네 이러면 어? 여자였네? 약간 이것부터 시작했죠. 그게 정말 빠진 적이 없어요. 매년.
아, 원래 사실 이게 제가 잘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제 이름이 그 당시가 제일 컴플렉스였나 봐요. 그래서 그 비테이지 앨범 중에 그 서전 페퍼스 롤리 하츠클럽 밴드라는 그게 있는데 그 앨범 커버가 그 가운데 드럼이 이렇게 있고 서전 페퍼스 롤리 하츠클럽 밴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트라는 단어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친구들한테 이제 나 하트로 살게 하트라고 불러줘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친한 친구들은 하트에 하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안 친한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개 이름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 같나? 이렇게 하고 조금 다시 그게 좀 네 수그러졌죠. 그 후로는 예명 같은 거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트보다는 네. 민수는 혼란스럽다. 사실 나빴죠. 이 노래를 말하는 네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너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내 문제인지 너 문제인지 아 모르겠어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나쁜 주인공이죠. 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데모 제목이 혼란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막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 곡 자체가 정말 많은 수정이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막 곡을 만들면서 헷갈려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혼란이다 하고 이제 데모를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확신이 막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실 이 노래가 그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다행히 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 노래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재밌고 좀 친구가 되어준 노래입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민수 누나 많이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원래는 정규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 두 달 정도 정말 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 지우고 작업만 딱 했는데 그러면서 만들게 된 노래가 이제 네 곡이에요. 그게 이번 앨범인데 정규를 내려고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네 곡을 툭 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규에 묶기보다는 이 네 곡은 이대로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미니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미국 진출에 대한 꿈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한번 좀 가볍게 좀 보고 와야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무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서 되게 아, 내가 지금 너무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지금 여기 온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싱글도 내고 한국에서 홍대에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이 제가 간 거죠,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이 정도로 헤딩일 줄 몰라. 바가보니 진짜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얼른 돌아가서 내 또 무기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좀 많이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를 만난 EP 나오나오는 저에게 있어 진짜 많이 위로가 된 음악이고 저는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꽤나 평범한 일상을 또 가지고 있고 감정들을 좀 평범한 감정들을 많이 잘 느끼는 편이라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위로도 많이 받고 뭔가 힘도 많이 얻어서 나훈아를 듣는 사람들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아프리카에서는 나훈아 아니면 저스트 나훈아는 조금 있다가의 지금을 말을 한대요. 근데 이제 나훈아가 곧 일어날 지금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되게 많은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우가 이제 곧 일어날
지금은 얘기하는데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뭐 재밌다라고 생각했고 그 나우나우라는 그 어감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젠가 곡을 써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이게 앨범 제목이 나우나우이기도 하지만 4번 트랙이 제목이 나우나우인데요. 만약에 제가 음악으로 상을 받게 된다면 그 시상식이라던가 그 순간을 좀 상상해봤어요. 그때의 느낌을 뭔가 쓰게 된 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사에 I appreciate that You make me up all day 이 가사가 있는데 그게 엄마한테 사실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 말고는 다 주변 사람들 저를 말렸죠. 뭐 아까 말했던 음악 선생님도 그렇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구들도 많이 그랬고 그래서 엄마 우리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려고 전부를 쏟았어. 그래서 그 순간이 오늘이 되었어. 만약에 내가 상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뭔가 음악으로 좀 더 인정받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거를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었는데 별 감흥 없어요. 엄마 이거 엄마 약간 이렇게 좀 쿨한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쿠크라노스 인터뷰도 찍게 되었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래도 음악을 하지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마워 믿어줘서. 어제도 싸우고 왔거든요. 네, 타이틀곡이 No Worries I'm Good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노래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좀 다 어떤 연락망들을 좀 끊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뭔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스스로 되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굉장히 없던 때였어요, 정말. 그래서 좀 튀어나오고 싶어서 제가 그런 뭔가 문구와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만들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 노래를 좀 들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제발. 약간 나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세븐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게 그래서 왜 세븐틴이 나왔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제가 페이가 제일 넘쳤고 그 당시에 페이가 좀 잠깐 빌려와서 다시 노래를 하는 느낌이에요. No money, no fancy, no tripper, no worries, no pain, take a record. 오메가. No money, no good. More money, more good.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 맞아요. 제 인생의 약간 모토가 사랑인데 사랑이 없이는 작업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하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진심으로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좀 더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랑이 없으면 좀 저한테는 뭐랄까 가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덕분에 좀 더 진짜 같은 삶을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를 하게 되고 진짜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곡에 잘 녹여지는 것 같아요. 뭐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와도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 테고 언제 이 앨범을 들었으면 좋겠냐면요 항상이에요. 자기 얘기는 넘어갑시다. 네.